그레이스예요. 네, 박수. 오늘은 우리가 액티비티를 해볼 거예요. 와! 요번에 진정한 재료를 갖고 왔습니다. 네. 자, 먼저 물풀. 똑같은 곳에서 다 샀어요. 네. 이거는 우리 둘이 돈을 합쳐서 산 치즈물이에요. 이거 아주 정확히 반으로 나눠야 합니다. 안 그러면 완전 제가 오! 쉐이핑. 이건 쉐이핑이에요. 쉐이핑 같은데. 이건 앱. 이건 아이클레이. 저 제가 집에서 따로 가져왔어요. 아이클레이가 있어요? 네, 이게 마지막이에요. 저 먼저 먼저. 저기. 이따가 먼저 왔어요. 지금 재료. 그리고 제가 이게 그레이스는 집이라서 통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게 섞을 것. 저도 이게 섞을 것. 그리고 이게 으깰 것. 으깰 것.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슬로우 파우더라는 건데 한국에서 구매하실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 진짜 조금 남았고요. 그리고 이건 제게 그레이스님과 함께 산 제게예요. 네. 저의 재료는 이게 섞을 통이고요. 이게 맞게 통이에요. 아, 그리고 여러분, 이건 또 뭐냐면은, 이게 살짝 쉐이빙품 역할을 한다고 하던데, 이게 클렌징품이라고 하는데, 이게 따로 액괴가 만들어지는 클렌징품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희 집에 오빠가 제가 가져왔어요. 한국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액괴 만드는 그런 클렌징법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다행히 우리 집에 있더라고요. 이거는 섞을 통이고 하여튼 이거는 그냥 클레이 점토. 여기 아이클레이가 없어서 점토를 가져왔어요. 하고 요거는 이게 끈적이. 네. 이게 녹아가지고 날씨 때문에 살짝 액체감이 잘 끈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녹여보려고요. 여러분 근데 이게 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혹시 여기 전자레인지 좀 사용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네? 그게 저 이쪽에다 하면 돼요. 진짜 돼? 네, 돼요. 여러분 플라스틱이잖아요. 네. 우선 여러분 제가 어떻게든 해서 얘 녹이고 오겠습니다. 물로라도. 자 그럼 가봅시다. 너무 많은 거 아닌가? 네 여러분. 자 이렇게 왔어요. 또 왔어요? 자 우선 이렇게 소다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한번 해주세요. 네 액괴 만들기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레디 스테디 고. 물 안 나섰어요. 물 담을 통 있으시네. 네 있어. 물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짠네 여러분 이제 저희가 완전 산다콤보젤리 이거 통에다가 물을 완전 가득 넣었어요. 저기 죄송한데 제 거. 네 그러면 이제 대결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진짜 이거는 레디 고. 저는 물이 필요해요. 물깨만. 전자 액계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액계 만들어 본 적이 없지만 제가 할 때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다고요? 네. 저번에 액계 만들기 성공하셨죠? 저 혼자. 맨날 하면 조금만 냅뒀다가 굳고 어떤 건 아예 안 뭉치고 완전 그랬었어요. 여러분 이거 또 굳었어요. 굳었어요? 5초 만에 굳나봐요. 아이클레이는. 아, 그러면 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아유 우리 아이클레이 씨는 또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럼 이거 제가 조금 질 테니까 뭐 조금만 주세요. 아 괜찮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쪼물쪼물 할 수밖에 없겠죠? 자기가 지우기. 네, 지금 옆에서 하원님이 아니 그레이스님이 자기가 한 건 자기가 지우기. 아주 저한테 신신난방을 하셔서 네, 자기가 한 건 자기가 치웁니다. 아, 아이고.
거세요? 아니에요. 점토를 지금 찍고 계세요. 역시 뭔가가 하얀 클레이 만들긴 틀렸군. 또 클레이. 어, 네. 슬라임. 무슨? 아주 투명하고 예쁜 핑크색. 투명하고 예쁜 핑크색. 네, 아주 색감을 시켜볼게요. 저는 우선 클레이하고 이 액괴를 섞어볼 거예요. 섞어서 무슨 색이 대충 되는지 보고. 안 섞이네요. 녹이고 섞으셔야죠, 점토를. 그런가? 아마 보라색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어, 맞잖아요. 보라색 점토인데, 보라색이. 저기요? 너무 만지고 싶어가 그렇게 참. 요즘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맞아요.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죄송해요. 자, 중간중간에 저희가, 선을 씻으러 갈 수가 있어요. 저는 뭐, 다른 엑스트라 폰들. 혹시 뭐, 또 언니 가져와야겠네요. 으악! 선이 지금, 그거 스타워즈에서 나오는 그, 헐크. 아, 그래, 살짝 헐크 선이 되고 있다. 아이크를 녹이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네. 원래 제가 몇 번 좀 녹여봤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우선 저는 원래 다른 분들은 되게 깔끔하게 잘 이렇게 녹이시는데 계속 손반죽 추천 이런 게 있더라고요. 힘드셨나봐요. 저는 요 정도면 우선 이렇게 녹이고요. 이렇게 하면 살짝 굳네요, 이게. 뭐가요? 이 슬라임이. 시작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데. 누구야? 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걱정 마세요. 그런가요? 그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손으로 우선 씻고 나겠습니다. 먼저 화면은 좀 아닌 것 같고 우선 녹여볼게요. 전 이걸 지금 녹이고 있어요. 액기 녹이는 것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액기 녹이는 거 만만치 않으세요? 네. 뜨거운 물이 꼭 전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봐서 모든 걸 녹이는데 필수인가 봐요. 어! 깜짝이야. 어! 좋다. 소리가 좋게만 이 우렁찬 쉐이빙 폼의 소리에 감탄하신 그레이스 님 사장님? 네? 네, 왜냐면 이 채널의 주인님 아닙니까? 페이트와 조이와 러브의 주인님 아닙니까? 여기에서는 그건 아닌 것 같아. 확실히 친구죠, 그냥. 오, 냄새가 좋아요. 같이 해준 친구들이 좋죠. 왜요? 네, 좀 물에 추가 있잖아요. 혹시 대결 아니죠? 대결 맞죠? 아, 네. 자, 댓글에 이걸 써주셔야 돼요. 아시죠? 누가 더 잘하는지. 네. 그럼 난 이것도 녹이고 나도 있잖아요. 혹시 이거 물 풀면 손에 묻는 거 없었나요? 잘 모르겠어요. 살짝 찰지게 되고. 네. 자, 그런 건 있어요. 그래요? 네. 요번에 꼭, 진짜, 제가 인생했게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싶지만 제 꿈이 너무 큰가요? 아, 네. 사실, 아니에요. 크지 않아요, 전혀.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엔. 저번에도 꽤 하시지 않으셨나요, 저번에? 다 굳었어요, 아이. 굳었어요. 네, 근데 저번에 근데 굳었죠, 살짝. 살짝이 아니고 완전 굳어가지고 버렸어요. 아, 네네. 근데 하긴 그게 엄청 예전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죠. 엄청 예전아. 에? 한 달도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됐다고요? 네. 그때 저 완전 껌있게 만들고 그거. 아, 그거만 한 거였어요? 네. 아.
거기 그 액계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났답니다. 지금 그레이스님 말씀하신 그 액계는 저희가 영상을 찍지 않고 그냥 한 액계 대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어떤 아 그거 네, 아 네. 그건 한 달도 안 됐죠. 제자리라고 페이스님의 차이. 페이스님 아주 열심히 열심히. 역시 손맛이야 액괴는. 그레이스님 손맛이 작게 만든 거죠. 나중에 자리 더럽히는 거는 그거밖에 차이가 없답니다. 아니 지금 페이스님은 그래도 완성하셨죠? 아니요. 네? 약간 시간만 걸릴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아직 치즈도 안 넣고 재문도 안 넣고 지금 아무것도 안 넣는데 완성이라니요? 근데 뭔가가 난 되게 좋아 보여서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게 원래 통인데 우리는 왜 계속 조그만한 통에다가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쉐이딩 보면 눈을 뭉치기도 하나요? 네. 알았어요. 근데 이거 대결이니까 이제 안 알려드릴게요. 이거 대결이잖아요. 아니 제가 기본적인 것은 알려주세요. 아니에요. 그런 건 혼자 알아야 해요. 너무해요. 네. 그렇게 하면 제가 불편하지 않나요? 아니요 편해요. 그래요? 왜냐면은 지금 무릎을 끌고 있어요. 제가 땅콩이라서 키가 되게 작아요. 네, 땅콩이요? 네, 별명이. 아, 예전엔 땅콩이어가지고. 나 이거 지금 그레이스님과 조이님과 러버님보다는 키가 작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앉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네요. 커 보이려고. 커버하려고 보다는 그게 훨씬 편하죠. 왜냐면은 그레이스님과 페이튼 아니 그레이스님과 조이님과 로그님은 키가 좀 그래도 커서 이렇게 그냥 앞바다에 하셔도 책상이 별로 안 잡힐 텐데 전 좀 높거든요. 아, 아 죄송해요. 괜찮아요. 할 수도 있죠. 저는 너무 처음부터 욕심을 부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무이 듬뿍 클레이 반. 클레이가 너무 아까운가 봐요. 클레이 듬뿍을 넣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클레이 듬뿍 물 조금 넣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그러니까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전 이거 쉐이빙 것만 끊임없이 넣고 있었어요. 진짜 신기하게 됐어요. 그럼 물 좀 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 빼라는 겁니까? 액계 대결이기 때문에 자, 이제 진짜 알려드립니다. 아, 괜히 높다. 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냥 쉐이딩 폼 많이 나갔진 않지만 쉐이딩 폼을 많이 넣으면 뭉치겠죠? 아. 그렇죠. 그런 셈이죠. 뭐 쉐이딩 폼 이번에 아주 큰 각오를 하고 쉐이딩 폼을 쓰는 겁니다. 네, 저는 원래 썼습니다. 아시죠? 저번 액계 대결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번일걸요? 저번요? 아 저번이구나. 저희가 액계 대결을 한 지가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사실. 근데 네, 저희가 오래됐어요. 아예 그냥 할 때는 근데 찍는 게 좀 오래됐죠. 근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같이 만나서 이렇게 같이 재료도 사고 뭐 이렇게 한 건 오랜만이네요. 그죠? 네. 이건 두 번째. 네. 되게 오랜만이에요. 괜히 이렇게 더 넣었나? 녹이가 귀찮네요. 아이클레이 같다. 이제 좀 이렇게 말랑말랑해진 아이클레이지만 그래도 끊기는 면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도 처음보단 낫지? 아 있잖아요. 저는 액게 만들기를 잘 못해가지고요. 그냥 아무렇게. 근데 여러분 해볼게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액게가 안 나오고 액점이 나오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액점이랑 액게랑 뭐가 달라요?
액정은 살짝 전투 느낌이 나는 거고 액괴는 아시죠? 네, 그게 또 따로 있더라고요. 난 슬라임을 만들고 싶긴 했는데 슬라임은 좀 어렵겠죠? 슬라임은 액괴 반, 젤괴 반이니까 액괴 반, 워터스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제일 그냥 완벽한 것 같아요, 슬라임. 슬라임이라고 하는 액괴는 그냥 완벽한 게? 네, 알았어요. 액괴 반, 물 반. 오, 그거 기억 괜찮네요. 근데 액괴 반, 물 반은 그냥 그 액괴에다 물 좀 얹어서 저기 좀 큰일 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왜요? 치젤이 여러분 이 치젤이 또 워터 슬라임 느낌이 살짝 나요, 그죠? 네. 그래서 저희 제가 요즘 워터 슬라임이랑 치젤몬에 빠졌는데 제가 좋아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해. 이런 우선은 좋아한다. 저는 근데 슬라임이 제일 좋더라고요. 저한테는. 슬라임이 되게 부드럽고 매력있는 것 같아요. 근데 치젤몬도 되게 매력있는 것 같아요. 저는 치젤, 네 맞아요. 뭔가 워터 슬라임도 되게 흘러내리는 거 하고 바품하는 게 제일 약간 느낌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쉐이핑 페인트 짠. 대충 이렇게 녹였어요, 저는. 아까부터 계속 녹여가지고 아주 힘들었는데 저도 뭐 설명해줄 게 없었는데 저 이렇게 써도 돼요?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 정도 쓰는 거야, 너 친구한테 줄 수 있지. 요 정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스님. 뭔가 살짝 뭐하네요. 이거 살짝 이거 액괴 만들기 하다가 통에 나온 거 저희가 그냥 씹잖아요. 그만큼을 그레이스님한테 드리는 건데 뭔가 살짝 고맙다는 얘기 드리니까 살짝 미안하네요. 그다음에 다 주셔도 돼요. 죄송하지만 저도 좀 필요해서요. 저도 이제 손으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지금 녹이고 있어요. 네, 그럼 전 진짜 이번엔 치즈를 넣어볼 거예요. 요 정도? 치즈 세모네 넣어주고. 네, 왜냐하면 이렇게만 하셔도 그냥 쉐이빙 폼 플러스 아이클레이만 하셔도 좋긴 한데 대신 그러면은 네 바품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제가 치젤만을 넣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모르셨던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저 되게 뭐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빨리 저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처음에 뭉치는 그런 재료들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부터 업그레이드하는 게 좀 낫다고 생각해요. 저는 계속 지금 물이랑 클레이만 먹고 있어요. 그게 제일 바로 개인 추천? 비법? 비법은 아닌 것 같고 여러분에게 요거 여기 안에서 녹았어요. 녹은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치즈를 넣었더니 얘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물을 좀 넣었어요. 그때 당황스러워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절대 네버. 네, 전 드디어 이제 쉐이딩 폼에 제가 쉐이딩 폼 쓰는 걸 진짜 아까워하거든요. 네.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났었어요. 아, 제가 예전에 이렇게 그레이스님이 액괴가 있으셨는데 그 액괴가 안 좋아져가지고 쉐이빙 폼을 넣어야 되는데 너무 아까워서 자기 혼자만 못 넣겠다는 거예요. 제가 넣어줬는데 막 한 번 쓸 때 막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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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이게 너무 많은 양이랍니다. 에이, 뭐 저 정도는 돼야죠. 이렇게 만들려면. 근데 제가 요번에 진짜
인생을 좀 만들어보고 진짜 그거 했나봐요. 쉐이핑폼 요즘 쓰는 거 보니까. 근데 뭐 사실 사왔으니까 쓰긴 쓰겠죠. 라는 생각이 있었죠. 여러분 이거 완전 헐크 색깔이에요. 헐크 색깔. 물 좀 더 추가해주고. 근데 저는 지금 쉐이핑폼을 넣었더니 이게 살짝 뭉쳤어요? 뭉친 건 몰랐고요. 뭉쳐야 원래 살짝 쉐이핑폼은 전체적으로 살짝 뭉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도 전 이렇게 이런 리액션이 있습니다. 지금 완전 약하게 여러분이 보고 계셔서 그런 거지만 진짜 막 아! 이러세요. 영상이 꺼졌다면 저 진짜 귀찮이 떨어졌겠죠? 오, 지금 이렇게만 해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상이에요, 내게. 자, 그럼 저는 살짝의 뭐랄까, 샤베트 느낌을 내기 위해서 물을 마시고 여기다가 저는 벌써부터 망한 기분을 볼까요? 벌써부터 망한 기분. 나의 쉐이핑폼 낭비? 지금 나도 그럼 치즈물을 살짝 넣어볼까? 우선 혹시 모르니까 우선 살짝 그걸 테스트 같이 해본다고 치고 여기다가 이렇게 문지 여러분 근데 전 색깔이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 좋은 애깨인데 색깔이 색깔만 괜찮았으면 이거 살짝 뭉치는 거 아니요? 그냥 치즈만에다가 물 넣으면 그렇게 돼요. 네, 너무나 슬픈 말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사진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됐냐면요, 브로콜리처럼 됐어요. 근데 되게 느낌은 너무 좋아요. 네, 우선 그냥 더 우선 치즈물을 여기다 살짝 섞어볼게요. 벌써 녹았나? 아니구나. 벌써 녹았어. 진짜 대박. 이제 저는 그냥 파란 액계로 지금 가고 있는데. 아니, 전에 클레임물에다가 쉐이핑폼을 넣었는데 막 하얀 게 생기고 막 기포처럼 뽀글뽀글하게. 네네네. 그런 거 원래 정상이에요. 네, 정상이에요. 이게? 네. 전 몰랐어요. 원래 그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다 정상이라서. 여러분 색깔 지금 사실 이걸 넣으니까 쉐이핑폼 더 넣으니까 민트색으로 변했어요. 전 사실 개인적으로 민트색을 좋아해서 색깔이 마음에 들어요. 아이폰 뽑는 것 같은데. 오, 진짜. 호호. 그 느낌도 괜찮죠? 너무 귀엽죠? 네? 이게 제가 이렇게 끊겨가지고요. 여러분 이게 살짝 끊길 때는 치즈 제몬이 네, 끊길 때 치즈 제몬 네, 더 설명은 안 되겠어요 이제. 뭔가 이 사람이 해킹 이거는 뭔가 있잖아요. 이거 요만큼을 더 넣어보기로 했어요. 저는 여기다가 전 치즈젤만 요만큼 넣어줄게요. 이거 오늘 치즈젤 다 쓴 거 아니야? 근데 뭐 밥풍은 제대로 해야 할 테니까.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양이 안 나올까요? 글쎄요. 쉐이핑폼을 너무 조금 넣었어. 있으시고요. 아직 일단 시작도 안 했는데 거기는 완전 그냥 끝난 기분이라고 할까? 네, 저 아직 업그레이드 안 끝났어요. 저는 업그레이드가 메인인 것 같아요. 지금 근데 베이스는 별거 아니에요. 아이클레이하고 그냥 쉐이핑폼이랑 끝. 플러스 물. 그냥 저는 지금 여기 이 물에다가 그냥 이 치즈문을 담가준 것 같은 기분? 그냥 이렇게 뭔가 살짝 여러분 저 혼자 물 계속 주워가는 느낌? 네 맞아요. 아
편지 안 쓰고 있거든요. 네. 지금 쓸 때가 아니라서요. 네, 지금 이분은 녹, 저는 지금 녹아야 되고 이분은 지금 굳어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녹는건 살짝 쉬우니까. 쉐이빙폼을 넣어보세요. 건더기에다가 건더기만 빼서 건더기만 빼서 네 건더기만 빼서 얘는 뭐 따로 물을 넣어놓을게요. 혹시 네, 저 물도 사실 그거 필요해요. 네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도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냥 물보다는 살짝 왜 맨날 저한테는 앞길에 하나씩이 남는 걸까요? 이것도 남는 것 같아요? 댓글 네가 났으니까 이게 써주시는 분 맞겠죠? 쓰시는 분 맞겠죠? 쓰시는 분 있겠죠? 쓰지 마세요. 약간 초킹, you know? 아, 뭔가 핵심하다.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쉐이프시, 네이프시. 네, 이제 그레이스님 것도 제가 봤을 때 잘 뭉칠 것 같아요. 어, 뭉쳤네요. 네, 이제 쉐이프폼을 넣었더니 네, 그리고 이렇게 치즈몬이 됐어요, 또. 아니, 맨날 우리 집은 왜 치즈몬이 됐냐? 그냥 치즈몬에다가 물 넣은 거 아니에요? 네. 물 넣어서 녹아가지고 다시 굳힌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하지만 그래도 다시 굳힌 게 어디예요, 여러분? 난 이 색깔이 마음에 들어요. 오, 내 마음에 든다고 하시는 그레이스님. 저는 이 색깔이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네, 색깔이 마음에 드시는 그레이스님. 저희 둘 다 색깔이 마음에 들어서 참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맞아, 색깔이 똥이면 좀 만지기가 살짝 싫어지잖아요. 네, 하고 뭐 아무리 좋은 슬라임이라도 뭔가가 색깔이 이상하면 마음에 안 들잖아요. 네. 완전 그냥 지금은 치즈몬 느낌의 슬라임입니다. 살짝만 물을 추가해줄게요. 우리 아까 전에 그 했던 보관해줬던 물 그거를 좀 넣어줬어요. 근데 뭐가 달라졌는지 물 넣은 거요? 걱정하세요. 이거 반칙 아닙니까? 왜요? 너무 좋아지셨잖아요. 아, 칭찬이죠? 물을 너무 많이 넣나? 그럼 저기 네. 지금 아무 안 보입니다. 네, 제 앞길을 가로막는 친구들이 좀 많네요. 예, 만들었습니다. 짠! 코를 안 넣네? 짠! 눈, 코, 입이다요? 눈, 코, 입! 나는... 그 그레이스님? 네. 네. 눈, 코, 아까 입. 제가 봤습니다. 네, 네. 누가 없어? 손에만 먹고 뭔가가 괜히 되게 진짜 말대로 그 여기다가 한번 이런 느낌. 뭐 뒷것만 안 되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사실 그레이스님도 꽤 괜찮게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쉐이빙폼을 이렇게 팍팍 쓰고 있습니다. 아, 그 치즈몬이 됐는데 전 슬라임을 만들고 싶거든요. 하긴 치즈몬이 있는데 치즈몬을 만들면 네, 그렇죠? 네, 치즈몬으로 치즈몬을 만들면 그럼 그냥 아무것도 안 생기죠? 그냥 재료만 버린 아 색깔만 바꾼 색깔도 바꾸고 양이 좀 많아졌어. 아 뭐 그 정도도 사실 괜찮아요. 저 위로해 주시는 거죠? 수다 나도 수다 질러볼까?
가지고 요 치즈 씨 와주세요. 네. 아까 전에 그 교훈을 들었습니다. 제가 뭐야? 액괴 반 물 반. 그게 교훈이에요? 사람이 한 말 아닌가요? 맞는 말일 수도. 아 진짜 나 슬라임 되는 것 같아요. 페이스 6권을 지금 액정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래요. 저에겐 슬라임입니다. 저 정도면 얼마예요? 아 진짜 말을 바꾼. 뭐라고요? 말을 바꾼. 왜 뭐라고 들으셨어요? 뭐라고 들으셨어요? 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잘 못 들었어요. 아 왜요? 아니에요. 뭐 잘못된 줄 알았어요? 네. 꽤 뭉치긴 하지만 이게 지금 제가 신발이랑 지금 섞어주고 싶거든요. 안 섞이네요. 어떡해. 섞이긴커녕 여기서 굳었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봐봐요. 제가 섞이기 액체를 섞기 네. 위하여 네. 여기 안에 넣었거든요. 근데 네. 섞이기는 켜면 굳었다고요. 뭐가요? 그 제가 넣은 액체가. 아... 봐봐요, 보이시나요? 핑크핑크한 볼록볼록. 지금 아무것도 안 됐네요. 분은 아주 척척 나아가시는지. 척까진 아니고 지금 살짝 뭐 하죠? 완전 100% 성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전 지금 아주 열심히 걸러내는 중입니다. 걸러내기. 전 열심히 섞었어요. 아 이게 안 보이네. 어 저기요? 저기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제 거 가리셨어요. 아 그래요? 너무 많이 했어. 너무 많이 했어. 여러분 우리 지금 되게 웃긴 상황이랍니다. 전 지금 이상한 액괴를 넣어가지고 지금 굳게 만든 상황이고요. 여기는 물이 너무 많이 마셨네요. 그럼 물 넣어봤자 더 워터리해지겠지. 좀 세게 뺐어요. 저는 손을 씻고 올게요. 이거는 우선 나중에 쓸 수 있어요. 저기 카라니까 나네. 전 지금 나중에 쓸 치즈물을 하나 더 만들었네요. 나는 그러면 아 되게 느낌이 신기해.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이런 느낌? 우와 좀 물도 좀 추가할게요. 저 좀 옆으로 가주세요. 제가 온 사, 갔다 온 사이에 제 자리가 없어졌어요. 여기다가 물하고 열심히 시작해주고 and 시작해주고 and 빼주고. 근데 이제 너무 많이 가져오신 거 아니에요? 뭐가요? 소다를요? 괜찮아요. 하고 물, 불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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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온다 이거 잘.
인풋을 많이 넣으세요? 아,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냥 뭔가가 그러면 잘 될 것 같은 기분. 어? 이거 뭔가가 이상해요, 여러분. 봐봐요. 왜 그래요? 모르겠어요. 근데 구름 슬라임으로도 써도 될 것 같아요. 부활? 아까운 나의 3분의 1도 안 났으면서 아깝다고 하는 이름. 저 이거 좀 열어주세요. 저도 지금 하면 제 손이 또 하고 그것 때문에 못할 것 같아요. 네, 하지 마세요. 아니, 렉치 때문에. 여러분, 저 체지방 갑자기 양이 줄었어요. 왜요? 모르겠어요. 양이 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어떠떠떠떠떠떠. 머리 너무 많아! 이 정도면 됐어요. 해주시고, 섞어주시고, 저기 저 튀겼어요. 됐나? 한 애기 무대 어쩔 수 없다는. 또 보이는 척. 근데 갑자기 우리 처음에 우리 찍은 날이 기억난다요. 아 그러게요. 리아로아 따라하시고. 제가요? 네. 언제요? 처음에 한 날 게임. 게임 했었잖아요, 우리가 게임 했잖아요. 그때 막, 아, 어떡해요, 막, 어머, 구독은 뭐, 어떡해. 아, 진짜 그만이 기억나네요. 그만이 아주 쌩쌩하게. 쌩쌩하게, 예, 쌩쌩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쌩쌩하게는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좋아요, 구독은 사랑하고 있어요. 기억이 나요. 그레이스님, 뭐지? 이 사람은 이상하다. 피해야지. 이거죠? 아니요. 그럼요. 전 지금 이거 열심히 녹이고 있는, 녹이려고 하는데 벌써부터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우와! 아, 그게 아니죠. 머리가. 그거 예전에 했던 거 따라하는 거잖아요. 아, 옛날 느낌 나게 오늘도 그렇게 해드릴까요? 좋아요와 구독을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땐 진짜 에너지가 팔팔 끓었나봐요. 근데 요즘 그거 못 따라하겠어. 그때 막 중간중간마다 리아로아 완전 따라했죠. 근데 그때 아마 재밌었을 거예요. 여러분 저 살짝 톱신 치즈 됐어요. 띠띠딸. 저의 생각은 지금 빨리 페이스님보다 멋진 댓글 만들고 봐야겠어. 제가 이거 조금 줄 테니까 혹시 제게만 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제게요? 그거요. 네? 그 제게요. 무슨 제게요? 핑크색 제게요. 잠시만 상태 좀. 아, 아마 너무 굳긴 굳을 거예요. 왜냐면 얘가 지금 너무 굳어가지고 상태. 그때 여긴 뭔가 이쪽은 아주 멋지게 나는 아주 그냥 이렇게 깨끗함을 유지하자. 짠, 이게 바로 클렌징 폼의 뭐랄까 느낌? 오, 굳었어. 아, 이거를 까먹고 있었구나, 내가. 요거. 네, 그거 마세요. 아, 근데 이거. 제가 이걸 지금 하고 싶거든요? 네. 근데 뭐가 힘들 것 같아요? 네, 제가 어제 이거에 아주 슬픈 기억이 있었어. 맞아요. 이건 없는데, 그가 망했어요. 이상해졌어. 기억나요? 귀여워.
그게 아니라 근데 이게 안 섞여 온 것 같아. 네. 나도 아주 대왕 액정을 오늘 만드는 게 꿈이야, 소원이야. 아, 난 슬라임을 안 해줘요. 저는 지금 어? 톡신 치즈 어딨지? 여기. 아, 저 순간 깜짝 놀랐어요. 어제에서 톡신 액정을 누가 가져왔지? 했어요. 좀 더 묻었으니까 요만큼을 빼서 저기다가. 와, 색깔 진짜 차이나네요. 네, 저는 지금 여기 액정에다 물을 이렇게 넣어주었어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끈적끈적거리고. 아, 그래요? 만져보세요. 아직은 액기입니다. 혹시 그냥 젤에다 눌러줬나요? 아니요. 풀러서 노트인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 우선 얘는 거의 다 됐는데 굳혀야 할 것 같아요. 느낌은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저도 이거는 근데 지금 느낌이 살짝 좋긴 해요. 저는 전 이게 느낌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뭐 소다도 너무 수면이 길게 가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마 업그레이드를 하시겠죠? 우선 뜨거운 이렇게 붙여놓고 여기다가 치워놓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또 손을 씻으러 에휴 손을 씻으러 갑니다. 네, 여기다가 저는 지금 통을 가져오겠습니다. 좀 더 큰 통을. 이거를 빼고 그럼 저도 한번 그레이스님을 믿으며 그레이스님의 비법을 한번. 근데 제 비법이 뭐예요? 제 비법이 뭐예요? 잠시만요! 제 비법이 뭐예요? 불 넣고 물풀 넣고 하라면서요. 제가 언제 그랬나요? 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해보겠습니다. 해보겠다고요. 감히 그레이스님만 좋게 할 수는 없죠. 여러 가지 한번 만들어보는 겁니다. 빵빵할게요. 네, 여기 지금 혹시 몰라서 종이컵 두 개를 더 가졌어요. 쟤는 이렇게 여기가 좀 더 큰 통으로 옮겨놨어요. 지금 얘를 얘를 보시면 지금 살짝 치즈몬 같은 어디요? 속은 건가요? 네? 저기 저 속은 건가요? 뭐요? 지금 이거는 슬라임이 아니라 치즈몬이 돼가고 있어요. 제가 뭐라고 했는데요? 액괴 플라즈 물은 슬라임 느낌입니다. 맞죠? 네. 그게 맞죠? 근데 그게 왜요? 그게 뭐요? 그게 뭐가 어때요? 이건 슬라임이 아닌 것 같아서요. 슬라임이 아니라고요? 봐도 돼요? 물을 상당히 많이 넣었네요. 아, 그리고 이게 진액 같은 거 맞죠? 네. 열심히 이렇게 저으면 되잖아요. 저도 어? 진짜네? 죄송해요. 전 제가 좀 뭘 몰라요. 네. 진짜 초보 느낌. 진짜. 네. 오, 과감하게. 과감하게 그 정도를 넣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아마 반일 수도 있지만 이 분한테는 생명 생명 언제 있잖아요
난 이건 마음에 들어요. 제가 살짝 도와준 거 아시죠? 왜요? 처음기만 하신 거잖아요. 비법을 안 알려줬으면 다음에 제가 비법 같은 거 알려주는 겁시다, 여러분. 이게 뭐야? 나 왜 이러는데? I don't care. 여기 이걸 걸어야겠어. 헉! 과거. 과감하게요. 과거단이라. 과하게. 냄새가 지금 살짝 아 이거 진짜 좋다 전 이거 핑크핑크해서 좋아요. 사실 제가 핑크 연한 핑크색을 좋아하거든요. 에 그런가봐요. 투명보단 낫죠? 죄송해요. 그냥 한 말이었어요. 너무 그렇게 막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알았죠? 사실은 투명하시고 싶으셨는데 제가 먼저 걸리셔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하얀색을 만들고 싶었어요. 네 어차피 여기 쉐이브폰으로 하얀색이에요. 여기에다가 물기를 열심히 짜주고 예 과감하게 예 과하게 예 짜주고 짜주고 and 받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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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어주고 섞어주고 난 이거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네 지금 상당히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계속 네 저걸 섞으시고 계시나요? 재개를 섞으시고 계시나요? 그냥 이거 맞죠? 그냥 한 통 다 섞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진짜 그럴 것 같은데. 한 통 넣겠습니다. 한 통은 넣지 않겠어. 부족하면 다른 애께 넣기. 그러면 한 통 아니죠? 한 통이죠. 그것까지 합쳐야죠. 오, 투명해서 예뻐. 그럼 노란색 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풀 때문에. 그런 적이 있었어. 말해서 네. 노란색은 안 될 것 같아요. 쉐이빙 폼 때문에 하얀색 될 것 같아요. 투명해서. 저도 이제 좀 부을 때가 됐는데 물에 더 넣어줄게요. 저 좀 옆으로 가주실래요? 네, 저도 부을 때가 되어서 나의 진짜 내 필요 없는 부분 여기다 밀어넣고 저는 이 건더기들은 그냥 빼겠습니다. 다시 쓰려고. 그리고 쉐이빙폼을 조금 넣고 네. 물기를 과감하게 넣어줄게요. 과감하게. 센 거리라고 했어요. 센 걸. 섞어주고 저는 지금 부었어요. 아이고 너무나 좋다. 물 좀 많이 넣었나봐요. 오, 저 바나나 색깔이 됐는데 너무 예뻐요. 나도 이 색깔 너무 좋습니다.
이거 아까 들은 것 같은데. 또 말하면 안 되나요? 네, 귀찮아요. 뭔가 살짝 질리다니. 네. 전에 뭘 내면 그게 된다고 했잖아? 쩔어? 짠다고요? 뭐가 쩔어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야. 뭘 넣으면 이게 홀츠가 왜 안 맞아드려야 돼요? 안 맞지? 물품 아플까? 어머야 많이 달링 달링 한번 나왔습니다. 네? 아니에요. 오! 바꾸자! 접속된다고요? 네. 해보세요. 꼬집 안 돼요. 꼬집 아프네요. 꼬집품 말고 다른 작품 해주세요. 잠시만요. 우선 완성한 다음에 해야죠. 여러분 그냥 이거 완전 치즈 엄청 조금 플러스 물풀 플러스 물 했는데 완전 찐득하고 혹시나 아 사실 근데 어때? 물을 열심히 넣어주고 콸콸 콸. 제가 저번에 대박인 게 이게 투명 재개가 안 들어갔고 투명 재개 물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대부분 된다 해. 그래요? 네, 해보세요. 되겠죠? 저 정도 찍으려면? 근데 이제는 살짝 좀 더 바쁜 연습을 하시는 걸로? 그래요? 제가 이상했다는 걸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손 씻고 올게요. 어 됐어요 됐어요. 아 안돼요 안돼요 죄송한데. 아 반품하시면 안돼요 제꺼. 제발 한 번만 해주세요. 안돼요. 왜요? 안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 마음. 헐 되게 못했어요. 여러분 되게 나빠요. 베이즈님도 제꺼 억지 바빠지려고 했어요. 네? 아니요. 왜 저러신. 그러게. 아니, 내가 그러게 하면 나 자신한테 그러게 하는 거 아님? 맞아요. 네, 나는 이거 폭신 액정을 만들고 싶어서. 폭신 액정을 만들고 싶어서. 마이, 마이, 달린. 지금 아예 이 통에서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완성작을 여러분에게 그냥 깜짝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왜냐면은 아 좋다 좋아 저 서프라이즈 있잖아요. 서프라이즈 또 쉐이딩폼 넣으면 뭐 굳고 막 그런 거 없겠지? 있죠. 네? 네 살짝 굳어요. 있다고요? 네. 와우 양 플러스 예. 여러분 제가 아까 그 치즈젤만 넣었더니 완전 양이 완전 100배 1000배는 더 많아진 것 같아요. 100배 1000배예요. 근데 뭔가가 뭐가 잊혀진 존재 같은데? 누가요? 저요? 마이 치즈젤 뭐는? 마이 치즈젤 뭐 잊혀진 존재. 그러네. 다음에 쓰셔도 되죠? 요것도. 다음에 쓰시면 되잖아요. 저는 그리고 요게 치즈젤이 만약에 된다면 치즈젤 느낌의 폭신했죠? 그렇다면 저는 다른 액기 만들기 위해서 쓸 작전이에요. 저도 그러면 요거를 좀 써야겠네요. 아 이거 폭신하고 좋네요. 바품도 되고요. 그거 완전 좋은 게 다음날 되면 폭신하고 완전 사라지지만 마블링이 생겨요. 응 폭신한 건 사라지지만 그거는 아주 가슴 아픈 말? 아 이거 바품 더 잘 된다. 어 이거 인생 내가 만든 거 중에 인생 액정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제 거고 대박. 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오 대박. 느낌이 와 대박. 역시 쉐이빙폼이 최고예요. 맞아, 이것도 최고야. 죄송해요. 제가 왜 잘하시는 건지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짠! 요
좋아요. 이제 제 걸 좀 리뷰해도 되나요? 벌써요? 아니요. 우선 이 여기까지 만들었다. 네. 아까 리뷰하신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안 보이잖아요. 헤어 안 보이면 섭섭하지. 어? 누구지? 네. 그랬으면 아빠 아닐까요? 그럼 외쳐볼게요. 여러분 아까까지 괜찮던 치즈엘이랑 얘가 이상해졌어요. 어떡해요? 아 30분 사이에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어떡해요. 어떡하지요? 있잖아요. 근데 제가 뭐 물어볼 게 있는데요. 핑크색이랑 뭐지 저거 초록색 섞으면 무슨 색 돼요? 아 진짜 좀 분위기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완전 슬퍼요. 아 죄송합니다. 내가 해볼 수밖에. 저는 사실 이 핑크색을 유지하고 싶지만 더 좋은 거를 위하여 그러면 무슨 색이 되니? 무슨 색이? 더 좋아지는 거야? 이런 나빠지는 거 너네 주지 않느냐? 뭐라고? 안 들려? 저 혼잣말. 요거를 물에 좀 넣어주고 하여튼 얘는 뭐가? 아 여러분 저 어떡해요. 오늘 쉐어링 펀드 엄청 투자하고 물풀도 투자했는데 아이클레 저 이제 망했나봐요. 희망을 가지세요. 지금 당신 잘 되고 있잖아요. 저 진짜 완전 잘된 저 대빵 큰 것들 다 버려야 된다고. 아 이렇게 될 줄이야. 아까 전에도 저 못하고 지금 여기 회의장님이 아주 잘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됐잖아요.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떡해요? 재료도 얼마 안 남았는데 모르죠 그거는. 그냥 자기 자랑한 거네요. 저기요? 네? 아닌데요? 그럼요. 저 무슨 자기 자랑으로 들렸어. 일어나도 안 되고. 요거 물풀 넣어서 한번 해봐요. 물풀 넣어서 이렇게 됐어요. 뭐요? 이거요. 아, 걔가 저거. 물풀 넣어서 살려봐요. 아니면 쏟아놔. 쏟아. 얘는 완전 나갔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네. 그레이스님은 네. 초코되면 아마 아마 한 2만 원 정도에 팔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2만 원까지는 한 만 원 정도에 팔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만 원이나요? 네. 그냥 요즘 거대 치즈 완전 거장 애들은 비싸게 팔리잖아요, 엄청. 근데 어차피 안 팔 거 왜 가격으로? 그만큼 퀄리티가 좋다는 뜻이죠. 쉐이딩 폼을 넣어서 좀 양을 더. 아 쉐이딩 폼은 참고로 다음날 되면 다 막. 근데 사실 이게 쉐이딩 폼을 더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닌 게 왜 그러냐면. 다음에 마블링이 생기잖아요. 근데 쉐이빙 폼을 조금 더 좀 많이 넣으면 똑같이 된대요. 그래요? 네. 그래서 쉐이빙 폼을 많이 넣으면은 하루만 아주 푹신한 액정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장점이죠. 하지만 단점은 다음날 그냥 마블링으로 그냥 다른 애들이랑 똑같이 된다는 것이 바로 단점이죠. 근데 막 맨날 막 신하게 이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 못 봤어요.
진짜요? 왜냐면은 이게 살짝 지금 푹신한 것만이 아니라 이게 탱글하고 살짝 애교 느낌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진짜 만들어봤는데 다음날은 마블링이 생겨요. 그래서 전 좋아했는데 양도 좀 줄고 또 폭신한 건 전혀 사라졌더라고요. 전 근데 사실 그것도 괜찮다고 봐요. 마블링이 생기는 것도 사실 참 신기했어요. 마블링이 생기는 건 아닌데 양이 많아졌다가 줄는 건 몰랐네요. 왜냐면 폭신하면은 쉐이빙펌 때문에 양이 좀 많아지잖아요. 네. 근데 그 쉐이빙펌 넣은 거가 다 마블링으로 가는데 또 마블링도 이렇게 한계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셨어요? 네. 물에 한 번 더 볼까? 그럼 아마 손을 붙지 않을까요? 그럼 물 그 풀이랑 섞은 거예요. 여기 전 지금 여기 그래도 여러분 저 되게 요만큼은 살렸어요. 저는 지금 아주 옆에 많은 kind of 물이 저 지금 위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위로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저 이거 다 버리게 됐다고요 그레이스님. 아이고야 너무 아깝겠다. 아 이거는 이거 위로가 아닌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게 위로 아닌가요? 맞죠? 그러니까요. 아이고 아깝겠다. 어떡해요. 나중에 꼭 성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나쁘네. 네 왜요? 방금 실패를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아니죠. 제가 실수로 말하신 잘 거예요. 잘 못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저보고 아 다음에 더 실패할 수 있다는 말 아니에요. 있잖아요. 저 이렇게 말했어요. 다음엔 꼭 맞다. 실패가 아니고 성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랬어요. 아. 실패를 불러주는 줄 알았네. 역시 설마 그레이스님이 그러겠어요? 설마 그러겠어요? 너. 한 시간 3분? 우리 얼마나 우리 소자 떨면서 했길래. 그러게요. 엄청 많은 시간이 지났네요. 아, 좋네요. 나도. 원래 보통 막 사람들 애교 만들 때 막 3분, 5분 막 이렇게 되는데 저희만 이렇게 우리 채널에는 이렇게 1시간 애교 만들 때는 무조건 1시간 제가 6시에 가야 되는데 이렇게 돼요. 폭풍 찾기 자기가 한 건 자기가 지우자. 이렇게 옆에서 진짜 위로는 안 되고 예, 이따만큼 했으니 이따만큼을 치워라 이 얘기를 지금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1인 아이고야 이제 나 통에 담아볼까? 드디어 통에 담으신 그레이스님 우선 물을 아주 조금 넣은 다음에 통에 담아볼까요? 찐덕찐덕하다. 아, 물 좀 담고 하신다고요? 네. 됐다. 살짝 습기 차지 않나? 물이 담고 이거 다 그거 식힐 거예요. 흡수 시킨 다음에 뭐 물풀을 좀 더 넣어야 되죠. 그러면. 아, 너무 기뻐요. 처음으로 우리 집에서 아니 처음은 아니죠 번째로 우리 집에서 그거 치즈몬이 아닌 그거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내일이면 다시 치즈몬이 돼서 치즈몬은 아닐 수도 있죠. 꺼맣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왜 꼬맣게가 돼요? 저번에 왜 제가 이거요? 이거요? 네. 이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살짝 보들보들한 것 같기도 하고. 그거 실티폭 때문이잖아요. 내일이면 없어진다며요. 그러니까 묵직해요. 얘가 살짝 물 살짝 추가하면 체제면 되겠죠. 저희 둘 다? 네. 아니면 애껴 맞을 수도 있고. 저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생각 해주지 마세요. 여러분, 전 벌써부터 살짝 마블링이 있는 것 같아요. 오, 느낌 괜찮아요. 이거 완전 마이린 보셨나요, 혹시 여러분? 마이린이 쉐이빙폼, 오래된 애교의 쉐이빙폼 세트에서 완전 예쁜 비즈들 많이 지어놓은 그 애교 있잖아요. 그 애교들 비즈 빼고서 이렇게 여기 뭔가 그 느낌이 느낌 아, 네. 전 지금 이거를 대화하신 아이브로 만들고 싶은 기분에, 왜냐면 제가 거의 한 통을 썼기 때문에 대왕. 전 그냥 한 통 다 쓸게요. 과감하게. 나도! 전 저희 둘 다 과감하게 한 통을 다 썼습니다. 나 한 통은 안 낼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통이 안 들어가면 큰일이거든요. 그래도 통이 안 들어가면 다른 통에. 네, 다른 통에. 네, 저도 그러면. 오, 과감한 선택인데요? 왜요? 그레이스님 이렇게 한 통 넣으시는 거 제가 처음 봤어요. 뭔가 진짜 용감하다? 아니요. 과감하지 않으시네요. 아, 한 통 넣으시는 줄 알았어요? 네, 아까 한 통 넣으신 거 같아요. 반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꿨어요, 다시. 아, 네. 그래도 전 그래도 그레이스님보다 크기가 크겠죠? 나도 열심히. 이거를 열심히 녹이면 아주 좋은 슬라임이 된답니다. 오늘 그냥 다 써버려. 물풀도 대량 넣어주고. 있잖아요, 우리 집에서 슬라임 만들 때마다 뒷정리를 못하셔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아주 단단히 말해 드는 겁니다. 100만원 정도 들었어요. 아시죠? 아니요, 100만원은 아니에요. 느낌이 그렇다는 거죠? 모르세요? 네, 몰라요. 오, 여러분 이거 살짝 진짜 묵직하고. 아까 저거가지고 바쁜도 안 된다는 분이. 내가 언제 그랬어요? 제가 바쁜도 안 하게 해주세요 이랬는데 막 안 돼요 막 이랬잖아요. 내 마음 말려면서. 그래요, 내 마음 하세요. 싫어요. 오, 흐르기 짠! 치즈몬이 될 것 같아요, 그레이스님. 치즈몬 그만 해주세요. 아, 네. 저거 살짝 묵직한 애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묵직하다. 아, 근데 있잖아요, 치즈몬이 무슨 느낌? 이런 느낌이죠? 그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마블링 치젤이 되겠죠? 자, 그럼 다음에는 저희가 아마 그럼 이거 뭐 이렇게 마블링이 돼서 어떤 느낌이 되는지 리뷰를 또 해드릴게요. 그쵸? 네, 당연하죠. 그때까지 애교가 남아있기를. 어, 마이 애교 어디 가는 거니? 어디 가는 거지? 왜 저러세요? 위험한 곳이 가. 마이 애교가. 이게 뭔가 메로나 느낌이 살짝 나네요. 저번에 옛날에 메로나 이렇게 있었는데 제린스 페이스입니다. 살짝 댕댕한 메로나? 마블링 보이시나요 여러분? 내일이면 완전 지나겠죠? 솔직히
솔직히 말해서 전 마블 재밌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뻐요. 제가 언제 고체 형광펜을 녹여서 이렇게 만들기요? 얘를 만들어봤는데요. 그때 성공적이었긴 한데 이거 진짜 근데 형광펜 녹여서 그거 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죠? 근데 그 형광펜 만든 것도 다음날에 마블링이 생기는 것처럼 얘도 다음날에만 마블링이 생기더라고요. 조금 진짜 신기하게 벌써부터 마블링이 생기는 느낌? 이건 뭐지? 그냥 계속 이런 상태를 유지하면 하는데 우선 그게 아니니까 그게 아닌대로 역시 감사를 해야겠죠? 근데 이건 역시 제 생각일 수도 있고. 자, 그럼 다음 리뷰 때 보는 걸로? 제가 오늘 근데 완전 제가 사실 쉐이드 본 공포증이라고 할까? 그런 기분으로 완전 쉐이딩폼 쓰는 거를 되게 반대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그냥 막 쓰게 되네요. 뭐 좋은 액정 모델을 했으니까. 저기 혹시 아니다. 저기 휴지 어디? 페이스님의 모든 것들이 제 거를 칼을 막고 있어요. 양현님이 살짝 비켰어요. 네, 근데 저기 너무 자리가 많으시네. 이거 지금 갖긴 싫으시죠? 아, 네, 진짜 갖기 싫으십니다. 네, 저도 싫어요. 그러니까 치워드릴 거잖아. 갖기 싫으니까 피해야지. 아, 폭신액장. 내일이면 지즈제모. 지즈제모 아니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딱 봤을 때 치즈 귀여워? 느낌이에요. 네. 휴지 조심. 오. 하은님의 아니 그레이스님의 액괴가 살짝 휴지에 빨려 들어왔습니다. 네? 네. 이거 아니야. 휴지 완전 한참 더 쓰겠네. 이건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시죠? 아니요, 몰랐어요. 진짜 한통 다 쓰려야죠. 그럼 한통 다 쓸까요, 진짜? 아니요. 자, 열심히 한통 더 쓰자! 이 정도면 닦으면 되는데 자, 뭐하러 진짜 휴지를... 네? 오, 대박. 네, 됐죠? 네, 이것도 내일 치즈머니 될 거예요, 여러분. 치즈도 괜찮아요, 사실. 저는 치즈를 여기다 다 넣었기 때문에 저도 치즈를 되어도 괜찮아. 사실 저는 이렇게 어디다 보관해야겠어요. 저기 자기가 나중에 제가 가져올지도 몰라요. 이거 내가 선택할 때 약간 그런 거 일단 좀 더 깨끗해지기 위해 역시 이건 치즈 쉐이빙 폼. 저기 이것도 치워주실래요? 저 지금 이것 때문에 놀 자리가 없어요. 저쪽에다가 놔주세요. 저도 지금 가는 중이에요. 마이 모든 것 띵그 이상하게 말하기 마이 모든 것 띵그 이렇게 놔두기 워달 오기 짱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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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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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어 망했어 와우 망했다 네 왜요? 저기요? 여기 이거 원래 그랬어요. 오 이거 진짜 오 대박 대박 근데 폭신한 거 나중에 없어진다면서요? 네 지금 감사한 뭔가 아닐 것 같은데
그런다니까요. 저 좀 믿으세요. 가방이죠? 네. 가방에. 고니 고니 여기 잠깐만. 누가 그랬을까? 진짜 누가 그랬을까? 할 사람이 아, 딱 한 명 있네. 저거 만지신 분? 아, 딱 두 명인데. 네. 재미없으셨다면 죄송합니다. 보이잖아요? 예. 근데 일단 그런 애께는 사실 빨리 죽을 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애께요? 네. 걱정 마세요. 저희 집엔 쉐이빙 봉이에요. 소딩젤, 로션, 핸드크림 등등이 있어서요. 그런 거 드시면 안 된다며요. 아, 자꾸 저한테 그러실 거예요? 네. 이렇게 왔어요. 저희 엄마가 새로 사주셨어요. 얼굴에 발달. 하지만 이렇게도 몇 번씩 마사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엄마한테 직접 상담하세요. 아니 그레이스님이 저한테 지금 제 애교가 좋아서 질투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저도 제 꽃 마음에 든다고요. 네. 그럼 됐고요. 여러분 진짜 엄청 많이 가져온 물이 거의 끝났어요. 짠 상담 컴보자리 바이바이. 오, 물 많이 넣었더니 우와 푹신하고 지글리 하진 않고 그냥 푹신해요. 푹신? 아, 저도 그냥 이 상태로 멈췄으면 하네요. 하지만 뭐 내일쯤 마블링이 생기겠죠? 이거 제 건 되게 마블링이 생기 잘 생겼어요. 그리고 생기면 예쁠 것 같아요. 색깔이 저희 둘 다 은은하거든요. 네, 여기 살짝 민트 같은 그런 은은한 색. 그리고 여기는 연한 핑크? 제 건 완전 그냥 하얀색 느낌이 살짝 들거든요. 지금 민트빛이 도는 거지. 근데 그레이스님이 딱 보면 핑크 이런 느낌? 근데 지금 멀리서 보니까 좀 안 보이네, 핑크색이. 핑크색 진짜 핑크예요. 그냥 연핑크. 우리 색연필 보면은 볼 수 있는 연핑크, 그 핑크. 이거 완전 그냥 형광펜 녹여서 만든 그런 느낌. 저는 이건 그냥 독신맥점 느낌이에요. 제가 이거 대왕이죠. 꺼내게 만들었었잖아요. 꺼내게 반, 톡신액게 톡신액점 반. 오, 거품. 예. 드디어 아빠 다리를 하고 앉으신 다시 쥐가 왔어요. 그쵸. 와! 저도 이거 드릴게요. 네, 이게 끈적거린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어이구, 쓰던데? 와! 어쩌지? 왜요? 끈적거려요. 이거 살짝 손뿐님인가? 아까 전에 다른 님 하잖아요. 네. 근데 또 다른 분. 손뿐님 혹시 그거 거대한 폭신액점 있잖아요. 쉐이빙폼으로 만드는. 살짝 그 느낌 나기도 하고 그것보단 양이 역시 조금이긴 하지만 그래도 살짝 느낌이 살짝 비슷해. 요거 넣으면 찐득해져요, 그죠? 뭔가 속에 안 넣어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살짝 찐득해져요, 요거 넣으면. 저번에 페이스님이 말씀하셨어요. 손에 안 묻는다고. 근데 여러분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께요.
왜냐면 다 성색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어떤 뽀디님 말고 아까 뿌로 시작해가지고 뽀직밖에 기억이 이상해. 잘 모르겠어요 이름이. 근데 민트 타르트 액정 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의 레시피대로 만들어서 물뿌리 쫙 뿌렸는데 한 통. 어우 찐득찐득해져서 못 썼어요. 근데 다행히 엄청 조금 만들어가지고 거리가 그렇게 아깝진 않았어요. 거대거대했다면 엄청 아까웠겠죠. 나 이제 살짝 손에 안 맞는데요? 네, 많이 만질수록 역시 손에 안 맞는 건 앱게 모든 플레이어의 기분 탓은 아니죠. 왜냐면 앱게를 만지면 그 앱게 안에 있는 그런 성분이 손에 살짝 달라붙는데요. 이거 좀 맞춰주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손이 이래서. 여러분 이거 진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거 페이트가 잘 표현 못해서 그렇지 진짜 대박이에요. 아 어떡해. 이거는 되게 멋지멋지한 그런 얘도 되게 멋지멋지해요. 슬라임입니다. 이거 되게 탱탱하고. 탱탱해요? 그게요? 살짝 치즈 느낌 나잖아요? 살짝? 아닌가? 뭔가가 얘는 되게 쫀득쫀득. 얘는 되게 쫀득쫀득해요. 얘는 살짝 굳은 느낌? 그래서 물을 추가해줄게요. 마지막으로 내가 접수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접수할게요. 접수할래요. 지금 좀 만져봐도 되나요? 아니요 아직 방금 눌렀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이거 물만 흡수하면 제가 만질 수 있게 해드릴게요. 네. 그럼 저도 네 그리스도 만져야겠죠? 네. 대신 우리 손 씻고 만지기? 네. 그건 기본의 예의. 오! 다른 사람의 공기처럼 됐어요. 아! 미안해요. 왜요? 이거 물만 흡수시키고 찍으려고 했죠. 괜찮아요. 그냥 완성되면 합시다. 네. 완성되면 서로 거를 먼저 자기 걸 리뷰해준 다음에 서로 거 한번 리뷰해봅시다.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요. 확실히 쉐이딩 폼 팍팍. 그냥 이 앱게에 한 통 다 써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가져가요. 벌써 반 통에. 저는 아직 반 안 넘었어요. 이게 그래야지 수명이 뭔가 앱게 재료들은 많이 넣어야지 수명이 막 길다고. 유튜브 아주 그냥 네. 에유는 또 왜 드세요? 에유 뭔가 기운 빠져서요. 애께 그거 재료비 생각이라니까 용돈이 언젠 것부터 날라갔죠. 여러분 이거 진짜 제가 설 못해서 완전 대박이에요. 이건 근데 그레이스님하고 방법은 똑같이 했어요. 다만 뭐가 다르다? 쉐이퍼 다파 땡 제로 다파 땡. 뭐야 그러면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레이스님이 말한 것이 말한 것도 맞지만 이건 근데 진짜 대박이다. 이거 진짜 제가 설명해서 못해서 그런지 완전 대박이에요. 제가 우리 서로 있잖아요. 한 다음에 우리 서로 거 그거 해주기도 할래요? 뭐요? 서로 거 뭐지? 설명해주기. 저요? 완전 멋지게. 여기 물이 싹, 싹. 마블이. 다 붓는. 얘도 이제 마블이 슬슬 다 붓는 것 같아. 얘도 이제 되게 폭신폭신하고
물풀하고 쉐이빙크림 지금 다 쓰겠습니다. 아, 내 허리 아프다. 혹시 저희 물 써도 돼요? 버리실 거면? 저도 근데 살짝 필요해. 아, 귀엽세요. 아, 죄송해요. 조금. 네, 조금 쓰시네. 네. 저도 지금 좀 필요한 상태예요. 여러분, 전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처음에 그렇게 재료 때문에 이렇게 이만큼 벌어가지 싶었는데 제가 그레이스님이 그 목까지? 그레이스님이 막 얘기하는데 제가 위로가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위로가 됐어요. 그냥 그때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내가 얼마나 했는데 이게 그냥 화장실 갔다 오는 사이에 이렇게 됐을까? 그렇지만 네. 그레이스님이 응원을 해주시고 또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됐네요. 그쵸? 근데 사실 이거는 그레이스님이 하신 거예요. 네? 왜냐면 사실 그레이스님 비법을 따라한 거예요. 아, 그 처음에는 뭐지? 페이스님이 알려주셨잖아요. 그럼 이번 대결은 우리 서로 도와준 걸로. 네. 바품 더 펑! 소리도 뿌디뿌디. 네, 그럼 이거를 치우고 리뷰를 합시다. 네. 저에게 이제 지옥 같은 시간이 다가왔네요. 그냥 못 보내준. 이런 분입니다. 그레이스님. 책을 했잖아요. 세네 권 진짜 만들었는데 한 번도 같이 치운 적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살짝 구석이. 저번에 저희가 있게 대결할 때 같이 치운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딱 한 번. 이러세요. 알았어요. 액자 만들 때 우리 집에서 만들었거든요. 페이스님 엄마 아빠분이 반대를 하셨대요. 네. 집에서 하는 거는 바쁘셔가지고. 그리고 친구들 그레이스님 저번에 불러가지고 같이 액자 만들기 했는데 난장판을 만들어놓고 또 컴퓨터까지 고장이 났어요. 네, 뭐라고요? 네, 컴퓨터가 고장 났어요. 진짜요? 네, 액괴가 들어가서. 그래서 완전 화가 머리 끝까지 이렇게 대신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님이 친구는 이제 친구와 액괴 만들게 하면 안 된다고 하셔서 네, 여전히 액괴 안 된 일을 그레이스님의 집에서 하죠. 그만! 깜짝이야. 손에도 쉐이빙폼 안 먹고 또 손에 묻지 않고 또 멋지티컬하고 또 그렇다고 근데 있잖아요. 저 뭐 말할 거 있는데요. 제 액괴 좀 설명해 드려도 되나요? 네, 제가 물 떠올게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네. 있잖아요. 제 거는 손에는 아직 잘 묻지만 되게 바풍도 잘 되는. 잠시만 보여드릴게요. 바풍하는 거. 있어도 좀 되는데 멀리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 색깔도 참 네. 그레이스님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풍이 제 것보다 잘 돼요. 딱 보면 그럴 것 같은데 진짜 잘 모르겠네요. 아직 바풍을 못 해봐서. 네, 이거 이제 살짝 안 눌려지네. 물이 추가? 저는 있잖아요. 제 오늘 소원 성취했습니다. 소원 성취. 물 필요하다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소원은 아니었지만 제가 그래도 꿈이
꽤 유튜버님들이랑 비슷한 느낌 만드는 거거든요. 그냥 볼 때마다 막 너무 만들고 싶은 것도 데려가고 만들고 싶은데 돈이 없고 만들고 싶은데 같이 할 친구가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혼자는 모잼이에요, 사실. 혼자 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친구 불러서 친구와 같이 해보시도록 하세요. 네, 재료도 같이 사는 거 꿀잼입니다. 네. 아이디어도 서로 얻고. 네. 그리고 여러분 대신 친구랑 가면은 제일 먼저 받는 점이 드는 당신이어야 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요? 친구랑 갈 거면은 네. 당신이 먼저 공부점에 들어가세요. 좋은 애끼를 한번 이렇게 진 찾아서 저 매출보다 이거는 내가 사볼게 하면은 친구는 깨갱 이렇게 되는 거죠. 저처럼 제일 좋은 애끼를 가질 수 있답니다. 딴딴딴딴. 아 진짜 좋겠다. 브레이스님도 보면 전 요만큼은 버렸지만 이만큼은 세이브해서 너무 기뻐요. 제가 꼭 그레이스님에게 감사하고 싶고요. 또 지켜봐 주신 여러분도 감사해요. 제가 또 화나가지고 여러분한테도 확 거기까지 갈 수도 있을 텐데 그거 좀 이해해 주세요. 네, 뭐가요? 아, 제가 또 화낸 거요. 어? 언제 화나셨어요? 아, 이거 막. 아,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거 그거 믿어요. 이름 까먹은 유튜버님이 바나나 생크림 액기라고 했나? 그냥 젤게 물에 녹여서 체빙품 넣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 느낌보다 좀 더 찐득하고 또 조금 더 뭐랄까 밥풍이 잘 된 그런 액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 거는 물이 좀 많이 추가돼서 얘가 그럭저럭해요. 근데 무게감이 살짝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쉐이빙폼에 들어가서 무게가 좀 덜 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완전 이 애께 사랑합니다. 사실 이게 제 인생 애께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하고 보라색 액점 하나 있는데 액점이 아니라 액괴 하나 있는데 이게 훨씬 나네요. 왜냐면 그건 그냥 문구점에서 산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건 우리가 정성을 들여 진짜 이렇게 앉으면 허리가 아프긴 하네요. 맞아. 책상을 살짝 덮친 것 같아요 저에게. 저는 괜찮은데 나는 얼굴이 안 보여. 그냥 눈은 보시지 말고 코와 입만 보세요. 살짝 올려요. 그럼 뭐 여기 보여줄 필요 없는 이렇게 짠. 여러분 지금 보이시나요? 이 마블링은 그레스님 것도 벌써 마블링 생겼네요. 전 이제 이건 다 썼어요. 보리무비하게 나오죠? 어차피 87루피밖에 안 되는 거. 87루피밖에 안 되는 거라고요? 용돈을 열심히 벌어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죄송한데 저에게 87루피는 큰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87루피가 17루피예요. 동생이 돈 줬고 엄마가 돈 줬고 그냥 별 사람들이 다 돈을 줬어요. 네. 저 살짝 부러워요. 왜냐면은 어제가 그레이스님 생일이었거든요. 아. 어제 아닌데. 아 그래요? 어제 생일 파티를 한 거예요. 아. 러브님이 카드 써줄 때 23일 생일 축하해 그레이스님 이렇게 해줬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제가 23일 아니라고 하니까 괜히 썼다 이러면서 조이님은 일부러 그럴까봐 난 안 썼어 이러고 되게 저희 네 명이 모이면 되게 색다른 것 네. 같아요. 되게 뭔가 그레이스님은 귀엽고 또 러브님은
살짝 어른스럽고 조이님은 되게 재밌으셔요. 재밌기도 하고 뭔가 되게 뭐랄까 특이하고 특이한 것보다는 엣지가 있어요. 엣지 있어. 엣지가 뭐예요? 유니크? 유니크. 유니크가 뭐예요? 뭐랄까 이싸야? 아 내 거 이거 같다. 그거 막 쉐이딩폼 슬라임 있잖아요. 네. 그거 문구점에서 파는 아 색깔이 그... 살짝 누란이야? 그거보다 그죠? 네, 색깔 말고 이렇게 느낌이 고기가 살짝 그거랑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문구점에 파는 쉐이딩폼 슬라임은 살짝 많이 끊기는데요? 이거는 전혀 안 그런 것 같은데요? 막 끊기고 굳어있고 그렇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네. 사면 안 되겠다. 절대 사면 안 돼요. 가 아니라 어떤 거는? 네. 운이 안 좋으면 제 친구도 그랬고요. 맞아요. 러브님도 그랬고 아 러브님도 그랬고 또 누가 그랬지? 조이님도 그랬고 밀크치즈 슬라임도 좋은데 맞아요. 밀크치즈 슬라임 좋아요. 자 여러분 그럼 우리 이거 하면서 이거 액기 만지면서 우리 구독자가 몇 명이 돼야 된다고 했죠? 100만 명이 되면은 네 뭐가 좋고 자기는 뭐를 하고 싶은지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아 네 이해했어요. 그레이스님 먼저 해주세요. 저요? 네 저는 우선 구독자 100만 명이 되면 네 우리들이 많이 봐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는 그게 되게 기분이 좋고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제 자신이 하고 되게 페이스님과 러브님과 조이님에게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에 감사하고 싶어요. 네. 완전 감동적이긴 한데 그런 거 말고요. 네? 그런 거 말고 이런 거 얘기해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요 이벤트를 열어드릴 거예요. 그런 거요? 아 난 또 아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우리가 그러면 감사를 해드릴게요. 어떻게 해드릴게요? 여기로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할 거예요? 너무 장난식인가? 장난식이에요 이게? 네. 아, 그래요? 좀 다른 방법으로? 네. 감사 영상? 어떻게 감사 영상 올릴 거예요? 유튜브. 그런 답을 원하는 게 아닌데. 뭐 손으로 붙인 입장을 만든다. 뭐 그런 거 아니겠죠? 네? 제 손으로 푹신 액정을 만든다고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에휴, 도구 없이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런 거 있죠? 칼로. 그런 게 요즘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유튜버들은. 근데 저희도 따로 액기 유튜버가 아니라서 그렇게 하기가 좀 뭐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요즘은 되게 새롭지 않아요, 여러분? 예전엔 게임도 하고 게임이나 뭐 책 읽기 이런 것도 안 했었는데 저희가 춤으로 시작해서 페이트님과 춤으로 시작해서 너무 그레이스님과 했죠. 자기 자신이 페이스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레이스님 바탕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가요? 그래서
저와 함께 댄스부터 시작해서 너무 재미있게 바뀐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 아시나요? 뭐예요? 그레이스님이 거북이를 가지러 거북이를 가지세요. 근데 이것도 아주 잘 하시네. 근데 이게 저희가 아마 거북이가 어땠쯤 이름이랑 뭐 그런 것들 그레이스님이 정하신데요. 근데 있잖아요, 저는 별 아이디어가 안 나요. 근데 사실 저는 조이님과 네. 저와 러브님과 같이 네. 이렇게 정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정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러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그렇게 정해서 우리 둘이 정해요. 저희 둘이요? 네. 그럼 저희 둘이 한번 지가 있게 언제나 생각을 해볼까요? 라라 으악. 라라요? 그냥 생각나는 이름 아무거나 부른 거예요. 고기. 고기요? 진짜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고기. 여러분 이런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댓글에서 고기 고기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 시간은 제가 저 애완동물 가지고 올게요. 애완동물. 네, 여러분 보시고 실망하실 수도 있고 우악 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있잖아요, 애완동물이 있었지만 한국에 있는 그런 상황. 저도 여기서 애완동물 키우고 싶어요. 그냥 애완동물 공개할까요? 제가 네. 얘기할까요? 네. 바로 달팽이에요. 우와. 근데 싫어하시는 분이 많겠지만 엄청 조금이 한 요따만해요. 진짜 제 손톱만해요. 제 새끼손가락 손톱. 그래서 완전 조그만데 저희 엄마 아빠가 애완동물 키우시는 걸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이 바로 뭐랄까 책임을 지고 아니 그것보다는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붙잡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 아빠는 그런 거를 싫어하세요. 근데 제가 입은 달팽이는 상추에 실려와가지고 네, 버리긴도 아깝고 죽이긴 아까워. 뭔가 불쌍하고 뭔가 풀어주기에는 좀 뭐할? 아기라서 풀어주면 혼자 살 수도 없고 또 뭐랄까 그 걔네 가족인가? 이렇게 친구들인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걔네들 다 스매시하고 죽었어요. 근데 걔만 남아있어서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되게 나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 뒤로 제가 막 클래식 음악을 막 틀어주니까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 제 동생이 클래식 음악을 좋아해요. 근데 사실 클래식 음악으로 처음 시작은 안 했고 이렇게 동료보다는 우리 싱 아시나요? 싱? 영화 싱? 아니요. 그 영화 싱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 그 영화에 어떤 코끼리하고 고릴라하고 돼지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노래를 되게 잘해요. 제가 설명하기 좀 거기에서 코알라가 사장인데 노래 사장 어떻게 해서 건물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막 슬퍼하고 막 돈을 벌려고 세차를 해요. 네. 근데 그때 막 이렇게 어떤 무너진 곳 이렇게 위에 이렇게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그게 코끼리였어요. 그러면서 어떤 노래를 불렀는데 할렐루야라는 노래예요. 근데 그 노래가 되게 뭔가 외로운 마음? 속상한 마음? 그런 마음 이제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걸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게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그거를 달팽이한테 들려줬어요.
그 뒤로 좀 진정이 돼서 제 동생한테 바뀌었는데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는 거예요. 근데 걔가 또 그러니까 그 클래식 음악 엉금엉금 이렇게 기어가는 거예요. 좋아하나 보다 싶었어요. 그 뒤로부터 절대로 나가려고 하지 않고 우리 주인님이 모시더라고요. 잘 이름은 퐁이에요. 퐁이. 네. 그리고 디저트. 퐁이요. 퐁이. 아 진짜 퐁이에요. 엄청 나빠요. 아니 그냥 아무리 말이라도. 아니 아니 슬라임 이름이 디저트. 하하하하하하. 네. 아니 나 진짜 근데 저도 달팽이를 키우려고 했는데 포미를 생각하니까 뭔가 디저트 디저트라고 지금 아니 디저트로 만들고 싶다는 게 아니라 이름이 아무리 봐도 아 진짜 슬퍼. 아 이거 진짜 웃겨. 지금 혼자 어이없는데 지금 웃고 싶어. 어 이거 너무 그럼 손을 바꿔서 만져볼까요? 잠시만요. 자 대신 네 손 씻고 만자. 아니요 손을 묻으면 끝까지 떼셔야 됩니다. 아시죠? 네. 빼기. 그 다음 손을 씻고 만드는 겁니다. 어, 이거 꼬집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강아지가 귀여웠던 게 강아지를 키웠었거든요. 네, 이제 바꿔서 한번 이렇게 만져볼까요? 잠시만요. 우리 강아지는 항상 언제 우리가 좀 뭘 먹고 안 치웠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의자가 있고 더 조그만 의자가 있었어요 하나. 그랬는데 우리가 일어나자마자 일어났는데 그 강아지가 그걸 머리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 의자를 점프점프 해가지고 식탁에 올라가서 우리 음식을 먹고 있는 거. 자 그럼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봤더니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어떻게 됐어요? 제가 먼저 맨 처음으로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도망가는 거예요. 혼낼까봐. 여기 제 진짜 댕댕하네요. 댕댕하고 젤게 느꼈나요? 젤게. 이거는 지글리 슬라임? 네. 제가 그쪽 나는 이거는 이거라 슬라임인 줄 알았나요? 처음에 막 되게 막 쉐이딩 공부 막 진짜 많고 막 그렇게 돼가지고 얘가 너무 막 이렇게 말했나? 이것은 하나도 안 맞네요. 네? 하나도 안 맞는다. 그래요? 네. 그게 사실 제가 물을 한번 쏟았어요 이쪽에. 네? 이쪽에. 그래서 원래 쉐이딩 폼을 넣어줘야 되는데 쉐이딩 폼을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아까운 쉐이딩 폼. 사람이 죽었니? 죽었다. 저기 놀리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제주에 떡하니 야 난 지금 크리스님 뭔가 이러는 것 같아요. 야 나 쉐이딩 폼이 있다. 예 이런 느낌이야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통이 굵고 작은데도 불구하고 맞는 기분? 쉐이딩 폼 그렇지 않나요? 네 살짝 그런 느낌 나요. 쉐이딩 폼 원래 그런 건가? 사람이 죽었니 당근아 당근아 많이 새끼한테 먹히고 있다. 아니 먹히고 있다. 누구한테 자기 자신한테 죽었니 사람이 죽었다. 왜 저런? 아 있잖아요 제 동생이 만든 거래가지고 언제는 아주 상추같이 상추를 아주 많이 먹으면서
상추 같이 아주 초록인 그런 옷을 입고 있어서요. 언제 상추라고 별명이 지어졌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들고 가시게요? 아주 잘요. 통이 되게 작은데. 아, 그런가? 저 혹시 그건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뭐야? 통이요? 이거 제 통 다 써도 못 입니다. 그런가? 네, 이제 제 거 다시 만질래요. 제 말은 3번 콤보 젤리. 그거요? 네. 어때? 어,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빌려, 다시 돌려주신다네요. 네. 걱정하세요. 이거는 대박인데? 저 근데 내 거 언제 만들고 싶어요. 아, 역시. 이 느낌이야. 같은데. 뭐 하시는 거예요? 네, 뭐예요? 여기 옆에 이거 묻었었잖아요. 네, 뭐가요? 옆에 이거 안 닦았는데 이쪽까지 가시면 이거 묻어요. 원래 그렇게 있지 않았나? 죄송해요. 어, 그래서 역시 찰진 느낌. 내가 멋지 멋지? 이쪽은 멋지 멋지, 내건 찰진. 나 이거 뭔가 그거 같아요. 찹쌀. 찹쌀? 전 이거 뭐랄까. 네, 되게 예쁜 슬라임. 아, 찹쌀떡이라고 이름 지어야지. 야, 너도 이거 해봐. 뭐야? ASMR. 이거? 소리 들리세요? 소리 대박. 이거 그럼 저희 한번 ASMR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뭐 편집할 때 ASMR 하면 되는데. 아니면 작은 마이크를, 작은 마이크가 아니라 뭐 그런 거 같은 마이크. 우리가 작게 말하면 돼요. 그런가요? 나 맨날 작게 말해. 그래서 ASMR 하면 돼요. 자, 그럼 그레이스 먼저 ASMR 할까? 안녕하세요. 기억만 처음 시작하는 것 같네요. 맞아요, 제가. 저기 ASMR요. 이거 이렇게 아, 죄송해요. 뭔가 소리 들으면 좋을 때 이거 살짝 크게 음해서 하는 거예요. 알아요. 네, 해주세요. 이제부터 진짜 아무 소리도 안 내셔야 돼요. 저거 하나 뭐 알려드리고 싶은데 제가 유일한 단점
장점을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누구야? 저요. 대신 그레이스님은 혼자 단점이 있어요. 제 거요? 손에 많이 묻는다. 에? 그럼 제 거는? 손에 안 묻거든요, 저는. 저의 유일한 단점은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원래 중독되면 안 되는데. 뻥인 거예요? 제 것도 손을 많이 묻어요. 물을 좀 너무 많이 추가했나 봐요. 그래도 그레이스님은 네. 못지못지한 느낌이에요. 네, 저는 이거를 차라리 이름 지어줘야죠. 이름. 아 이거 그거 아 그거 디저트. 아 떡 이름 순대? 아 순대는 떡 아니에요. 아니 순대 느낌이 살짝 나서요. 떡. 찰떡인가? 찹쌀떡. 찰떡. 찹쌀떡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었습니다. 우와. 저 이거 색깔이 잘 안 보여서 불을 좀 켤게요. 핑크색 찹쌀떡. 와우. 와, 훨씬 많이. 오, 이거 완전 오, 색깔이 beautiful. 와, 이건 그냥. 미는 똑같아요. 이름이 바나나 킥으로 할게요. 바나나 킥. 근데 왜 바나나 킥으로 하셨어요? 바나나 킥 색깔이 살짝 있는 것 같다고 또 뭐랄까 뭔가 나중에 저 전화할 것 같아요. 뭐요? 페이스님한테 어 있잖아요! 아니 있었는데 그 슬라임 이름 뭐였더라? 어 찹떡인가? 찹쌀떡인가? 뭐 어쩌고저쩌고떡인가? 아유 뭐 찹쌀이다 뭐 저 혹시 쉐이빙품 조금만 주실 수 있으세요? 조금만요. 못 믿겠어요. 아니, 조금만 주세요. 네, 죄송한데 저에게 조금만. 네, 그냥 미들러 주세요. 네? 미들러 주세요. 그레이스한테 그레이스님한테 조금 완전 화장품 가는데요? 네. 오빠한테 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아, 다음으로 사. 아, 제가 요만큼 줬거든요. 처음에 아야. 네. 아야 나왔습니다. 생각해. 갑자기. 아, 전 죽은 줄 알았어. 어, 그래 이거는 가져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조금 가져가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제 것까지 가져가서 어 쉐이빙폼 넣었더니 손에 안 묻어요. 네 그러세요. 전혀. 제가 물풀 넣는 거 추천드릴게요. 물풀 아까 전에 넣으면 애기 버린다고 하자. 제가 지금 추천할게요. 변덕탱이 만져보고 마음이 달라졌어요. 좀 댕댕하다고 느꼈어요. 댕댕이 뭐예요? 묻지묻지하다고요. 찹쌀떡. 이거 되게 찹찹 감기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찹가또요. 찹찹 감긴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네, 아주 찹찹찹. 네, 살짝 달라붙는 듯 말 듯 하다가 안 달라붙는다. 우, 난 그러면 찹쌀떡 쩝. 하나도 안 웃긴데 나 혼자 뭐 하는 거지? 아재 개그? 우리 아빠가 아재 개그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니, 이거 바나나 스무디. 아, 그냥 이거 이름 바나나 스무디라 할게요. 아, 그러게요. 흘러내리는 것도 좋고. 스무디. 자, 그럼 이 3M 콤보 지금 이거를 어디다 잠깐 부어주고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넣어야. 그래 이걸 잠깐만 이렇게 흐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흐르기가 혹시 명품인지도
거의 쌀떡이라고 저 하나 메모지를 남겨놔야겠어요. 자, 그럼 흐르게 갑니다. 아, 이거 보이나? 짠. 끝까지 안 나오는 거 아닌가? 헐, 끝까지 안 나온다. 찹찹찹. 근데 물어볼 게 있는데 언제 치킨 돌려주실 건데요? 글쎄요? 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와, 알레. 와, 이거 진짜 중독이네요. 이거 어떻게? 되기 전에 아주 찹찹 해가지고 그럼 찹쌀떡이라고 아까 전에 알려드렸죠? 자, 색깔이에요 우선. 그리고 흐르게 느낌과 아니 진짜 밥풍이에요. 와 진짜. 그리고 이렇게 가리기가 소리가 눈 맞는 소리예요. 오늘 한국은 천우 왔다고 했죠? 이제 곧 크리스마스입니다. 만지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것을 이거 되게 손에 찹찹 감겨요. 찹찹찹찹찹 손에 잘 나붙진 않는데 그렇다고 뭐랄까 아예 안 맞는 건 아니? 살짝 끝에 마리가 살짝 달라붙듯 말듯 하니까 혹시 아시나요? 머리카락 들어갔죠? 짠! 뭐 들어갔는데요? 네, 머리카락 들어간 뒤. 짠! 에이, 꼬집꼬집 왜 이렇게 안 돼? 어, 됐다. 저 근데 뭐 찰랑찰랑해지게 하고 싶은데, 살짝. 제 것처럼요? 제 건 너무 찰랑찰랑하죠?
그렇게 잘라서 아주 살짝 슬라임 같은 것처럼 진짜 액괴처럼 나거든요. 지금 뭔가 슬라임 될 것 같아요. 저는요? 글쎄요? 자기가 한번 상상을 해봐야겠죠? 진짜 근데 그냥 슬라임 차이를 그냥 자기가 생각해놓는 것 같아요. 왜요? 뭔가 액괴 같은 슬라임 많잖아요. 막 그 문구점에 파는 그 쉐이딩 펄 액괴도 그렇고 슬라임. 여러분 제가 이거 진짜 하루만 이거 살짝 뚜껑 살짝 열어놓으면 살짝 붓거든요. 아주 조금. 그래서 다음날 보면은 뭐랄까 그레이슨 것보다는 조금 덜? 하지만 제 것보다는 그래도 미들? 그 정도? 그 정도 아마 굳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인쇄가 완전 인쇄해서 더, 더 만들 수 없는 그런 근데 제가 이제 제 자리로 가고 싶습니다. 아, 네. 저기요? 마지막 밥. 오, 안 터져요. 아, 이제 터졌네. 여기까지 싹싹 긁어가지고. 찹찹. 찹찹. 예. 찹찹. 찹찹. 예. 빠진? 어, 마이. 최고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레이스님은? 최고의 장점 먼저 하세요. 저요? 색깔?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고요. 네. 또 페이스님은 진짜 어울리는 색깔이에요. 오늘 옷이랑 살짝 어울리는 색깔. 그리고 이거 아 그리고 고마워요. 네 그렇게 얘기해줘서. 아 네 그리고 되게 손에 착착 감기는 게 진짜 저는 되게 좋아요. 그리고 벌써부터 마블링이 있는 게 전 또 큰 여기도 마블링이 있네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렇게 뭐랄까 치즈도 아니고 액괴도 아니고 치즈와 액괴 가운데 있는 이제 곧 슬라임 디테일이잖아요. 저 이제 제 자리로 가고요. 제일 큰 장점을 얘기해 못했어요. 제일 큰 장점은 이렇게 하면은 사각사각 소리가 나면서 눈 밟는 소리가 생긴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들어봤어요. ASMR이니까 조용히. 이렇게 된답니다. 그럼 밥은 크게 하고 잘 입으면 끝낼게요. 자 그럼 밥은 뿡 저기요? 우와 오 대박 이 손을 하면 좀 녹을 것 같다고요? 아니 괜찮아요. 녹으면 괜찮아요? 네, 됐어요. 네. 풀디 댕댕? 됐어! 왜요? 다행히도 댕댕한 슬라임이라서 어제 안 먹는 거예요. 뭐요? 무슨 슬라임이야? 이거요. 아, 이건 진짜 흐르기가 멈추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찹쌀처럼 탱탱 모찌처럼 모찌모찌 쪄 이거 우리는 니까 응? 우리는 니까 응? 우리는 니까 응? 우리는 니까 응? 그래서 끝까지 섞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갈기갈기 찢어지세요. 네 맞아요. 우리는 니까 응? 밥풍도 몇 번씩 거두고 찢어지는 게 없어졌어요.
우리는 완전 정직하게 편집을 해서 막 더 막 잘 되는 것처럼 하진 않았으니까 그런 점은 좀 막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알려드리는 거예요. 막 어떤 사람은 편집해가지고 막 거의 더 멋지게 한 다음에 이게 진짜 본인의 모습이라고 하고 그런 분들 많잖아요. 네? 네, 그렇죠. 저희는 근데 좋은 크리스찬? 이 때문에 뭔가 되게 피치 색깔로 바뀌는 것 같다. 피치요? 네, 살짝 주황색이 보이기 시작하는 기분이라고 할까? 아, 그래요? 살짝 노래진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피치보다는 요 색깔이 연한 것 같아요. 네? 요 색깔보다 좀 더 연한 것 같아요. 제건 요 색깔이 더 좋아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다 보신 분이 있다면 있다면 댓글에 이름을 써주세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네. 저희가 이름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특별하게 대우를 해드릴게요. 이게 또 2시간 12분 영상이라서 설마 여기까지 오실 분은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저희는 꼭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저희 애교 이름도 그분의 이름으로 이름을 따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우선 아직 그 추천 이름은 없으니까 찰떡인가? 찹쌀떡! 찹쌀떡으로 근데 이거 이거 안 써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영상을 보시면 되니까 써놓지 마시고 영상을 많이 보세요. 이렇게 인생짜 만들어줘서 너무 좋고요. 그럼 모두 안녕 할까요? 그래요. 그럼 모두 안녕. 안녕. 짠. 다음 시간에 봅시다. 좋아요와 구독을 합시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빠이.